10장 21절 제가 일단 한 절 읽습니다.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말씀하고 제가 25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과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주님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명이고 우리 민족의 사명은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천국봉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민족적인 사명이다. 그 내용을 한번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무지개 민족 고조선의 역사라는 고조선 역사의 비밀한 책을 제가 이제 쓰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우리 민족도 또 하나의 선민이었다. 우리 민족도 또 하나의 선민인데 우리 민족이 노아의 직계 자손으로서 노아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몽골 사람들은 솔롱구순 무지개 민족이라 부른다. 우리 민족이 실상은 무지개 민족, 노아에 의해서 시작된 천손의 자손. 그래서 중국의 고서 중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해경. 중국이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인데 하은주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라의 임금이 우임금이고 그 임금이 백희와 함께 산해경, 산과 바다에 대한 지리를 썼는데 그 지리서, 그 산해경에 그것이 이제 BC 2070,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건국은 2333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고조선보다 몇백 년 후에 이제 건국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산해경에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우리 고조선은 천손의 자손이다. 두 번째, 우리 고조선은 그 백이민족 흰옷을 좋아한다. 그때부터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흰옷을 입었던 것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한 뭐 거의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천손의 자손으로서 옛날에 흰옷은요 제상의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가 아니고 유교도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버프왕 때 520년 정도 들어왔었어요. 유교는 조선시에 들어왔고요. 그러면 그 고조선 BC 2333년에 건국에 대해서 한무제에 의해서 108년도에 고조선이 멸망됐는데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섬겼던 그 신앙, 그 신관이 뭐냐면 바로 삼일신관입니다. 삼일신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문양이 이태극이 아니에요. 삼태극. 이 삼태극은 우주의 원리신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계신 삼신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퇴락돼가지고 삼신할머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실상은 원래는 우리 신앙이 고조선 신앙이 삼신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은 노아의 직계우선으로서 하나님을, 하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천손의 자손.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무궁화가 가득한 나라라고 했어요. 무궁화 가득한 나라. 우리나라의 국화가 이미 고조선이 시작될 때부터 무궁화가 가득한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무궁화가 뭐예요? 샤론의 꽃이죠. 샤론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궁화가 그 원산지가 터키입니다. 터키. 여러분 터키가 어떤 곳이에요? 아라라산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머물었던 아라라산이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노아가 터키에서 그 무궁화의 씨를 가지고 바로 이 일명 실크로드, 파르미 공원, 텐샨샴의 알타이 산맥, 알카이 호수를 지나서 이 동방까지 와서 고조선이 건국된 거예요. 원래 동방 고조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베이징 지역 북, 이 그 이제
이 베이징 지역에서 이 고조선이 시작됐습니다. 그쪽 예, 하북성 지역에서 이 거기가 바로 우리 고조선이 시작된 그 장소예요. 거기가요. 실상은. 그래서 그 씨를 가져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원래 고조선이 무궁화가 가득한 나라다라고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산해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이 노아, 샘, 아르박사, 셀, 에벨 그 욕단의 그 믿음의 언약자 손들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거예요. 예, 성경 연대와 고전 연대를 비교를 해보면 고조선이 건국될 당시 바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은 벨렉, 에벨의 장남이 벨렉이고 벨렉 때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벨렉 24살 때. 이 벨렉이란 뜻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동시대에 동방에 BC 2330년 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됐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을 건국했던 주역들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믿음의 나시린 그 믿음의 언약자 선들 나시린과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고조선 건국될 당시에 믿음의 언약자 선들을 추적해 보면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노아,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욕단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 이 고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을 몽골 사람들은 무지개 민족 솔롱고순 히란다 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2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일제 36년 동안 불교 유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됐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1899년 한성감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게 기독교에 입각한 나라를 건국하라는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 꿈이 실현된 것이 1948년에 건국된 바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바로 고조선의 부활, 다시 말해서 무지개 민족의 부활인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건국될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됐던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향한 특별한 하나님 사명이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민족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적으로 깨우치길 원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니까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여러분 샘의 자식 믿음의 언약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런 순서대로라는데 갑자기 샘은 누구의 아들이라겠냐 샘은 뭐라 했냐면 에벨의 온 자손의 에벨로 뛰어넘어요.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아르박사 빼고 에벨 그 아르박사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 셀라도 빼버리고 갑자기 에벨로 뛰어넘어요. 그건 뭔 얘기를 하고자 원한 거냐면은 그 샘의 언약이 에벨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에벨로 내려갔는데 그 에벨에게 내려갔던 언약이 두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25절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벨이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란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건 강을 건넌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벨이 바로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란 히브리. 그래서 에벨의 온 자손은 바로 히브리인인데 신기하게도
에벨의 자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에벨에게 30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벨이 43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0장에 그 많은 자식 중에 두 자식만 딱 거론해요. 벨렉과 욕단 주 자식만 딱 거론해요. 왜? 언약이 이 주 자손에게 전달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벨렉의 5대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욕단 두 번째 언약 자손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려면은 그 벨렉의 5대손인 히브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됐는지 거기만 관심 가졌어요. 그런데 욕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단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고조선이고 고조선의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고 욕단뿐만 아니라 욕단이 동방으로 올 때 바로 노아도 같이 이 동방으로 왔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것이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에 그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 그런데 그래서 우리 민족도 또 하나의 바로 히브리인가 히브리인.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과 우리 민족은요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자, 여러분 김전민 박사라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당구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카자흐스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언어를 7개인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내용을 들으면은 재미도 없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싫어하는 분인데 그분이 역사를 연구한 걸 딱 내가 보니까. 나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딱 그걸 보거든요. 보니까 자기는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성경을 증명을 했어요. 어떤 걸 증명이냐?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이 고구려였잖아요. 고구려. 여러분 코리아라고 했을 때 그 코리아가 어디에서 그 말이 시작된 거냐면요. 고구려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고구려 시대 때 아랍인들과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이 고구려와 이제 물물교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고구려를 부를 때 코리아라고 불렀어요. 고구려를 코리아. 원래 고구려를 중국 발음으로 코리에 코리. 그래서 코리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지금 바이칼 호수에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 지금 코리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응? 예, 코리족. 그 DNA를 전 세계를 다 조사를 하니까 우리 한민족과 DNA가 가장 가까운 족속이 어디 보냐니까 바이칼 호수에 있는 코리족인 거예요. 실상은 고구려를 누가 세웠냐면 그 코리족이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세웠던 나라가 고구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코리라는 단어가 어디하고 어원이 같으냐면 캐리라는 단어하고 같다요. 캐리. 지금 김전빈 박사가 주장했던 단어가 뭐였냐면은 그 캐리 족속이 우리 족속이라는 거야. 예? 그걸 그분이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책에서 그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그 카자흐스탄이 자기 족보 책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캐리 족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케레이 족속이다라는 뜻인데 그 케레이의 족속인데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케레이 족속이 실상은 우리 족속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케레이라는 단어와 코리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케레이라는 뜻이 몽골어하고 무슨 뜻이냐면 그게 까마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방주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새를 내보낸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러니까 이 케레이 족속들은 바로 노아와 직접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것이고 그 케레이족이 실상은 코리족이고 코리족이 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결해라는 단어가 케레이에서 나왔어요. 케레이에서. 자,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헝가리에 그 이제 아슈케나 유대인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이제 13부족이라는 책이에요. 13지파, 이스라엘 13지파. 그것이 이제 음모론의 대표작입니다. 그 사람 이제 사살당했습니다. 예, 사살당했어요. 근데 그 책도 거의 이제 다 수집돼 가지고 다 불태워지고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이제 흘러났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한 80% 됩니다. 한 1200만 전 세계적으로 한 1200만 70%에서 80% 돼요. 그 독일 나치에서 상당히 그때 많이 죽어서 한 90%까지 됐는데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그 이제 죽임을 당해서 한 지금 70-80% 되고요. 셰파라드 유대인이 한 20%가 됩니다. 그런데 아슈케나 유대인들이 그 혈통을 추적한 책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슈케나 이스라엘의 80%를 차는 아슈케나 유대인들의 혈통을 추적해 보니까 카자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그 사람 유대인인데 그들이 실상은 케레이족이다라는 거야. 터키어를 쓰는 카라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카라이트라는 것이 케레이란 뜻이에요. 케레이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레이족이 우리 혈통이라는 것이 김정민 박사의 주장이었고 그 추적해 보니까 바로 그 마이칼 오성에 있는 코리족이고 코리족이 우리 고구려를 세운 거고 우리 혈통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한결에라고 했을 때 한이라는 뜻이 바로 크다는 뜻이에요. 큰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갈까마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아슈케나 유대인과 우리 혈통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자, 지금 월가 유태인 미국을 금융고를 다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슈케나 유대인입니다. 아슈케나 셰파라드 유대인들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대부분이 아슈케나 유대인들이 금융과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아슈케나 유대인들의 실상은 우리 민족의 혈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요 유대인을 잘 연구를 했고 또 유대인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성공한 줄 압니까? 유대인이 도와줬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들이 주장한 것도 유대인 여러분 일본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은 바로 단의 자손 열두 집안에서 단자손이 유대인 그 일본인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는 한 동족이다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가지고 유대인의 자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연구를 해서 유대인을 움직여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끌었다. 러일 전쟁의 60%의 군사 자금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미국의 아슈케나 유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겁니다. 왜? 러시아가 했을 때 그때 아슈케나 유대인들을 굉장히 완전히 숙청을 많이 했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홍콩으로 온 거예요. 홍콩이 원래요 이름도 없던 나라의 그 도시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중심이 되는 곳마다요 최고의 저기가 됩니다. 그게. 예. 그런데 그걸 알고 러시아를 칠 테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칠 테니까 우리에게 자금을 대달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진 이유가 바로 아슈케나 유대인들이 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고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개혁. 그게 보고개혁이라는 게 보고 아죠? 보고 먹으면은 잘 먹으면은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돼요.
그런데 일본이 보고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만주에 바로 이스라엘을 건국시켜주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게 왜 그런 계획이 있었냐면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왜 그런 계획을 세웠냐면 자기가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자꾸 미국에서도 딴지를 걸고 대륙을 질쳐내니까 뭐 그걸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영국에서도 딴지 걸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이것을 무마시키려면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고 그 정치를 쥐고 있고 뒤에서 흔드는 그 핵심 바로 세력은 아슈케나 유대인인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슈케나 유대인들을 움직이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야 우리가 만주에 너희 나라를 세워줄 테니까 우리가 대륙에 진출한 걸 도와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계예요. 이 계획이 잘 먹으면 자기들한테 유익이지만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고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요. 저 관점이에요. 제가 옳다는 것 아닌데 내가 성경을 보고 전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잘 알아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 잘 알아내냐?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첫 번째 역할은 우리 민족과 원래 쪼개졌던 과거에 우리 형제가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가 이게 합쳐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하나 된다는 게 아니고 협력하게 돼 있다. 협력하게. 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무리가 풀면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복음을 깨닫고 우리 민족과 연합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그 일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나올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그 가룟 유다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그 도구로 사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또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국 지금 대선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바이든이 당선됐던 것처럼 막 우리 한국 언론에 다 떠들고 있지만은 미국 대선은 우리 대선과 다릅니다. 거기는 간접선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뽑는 것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바로 선거위원단을 뽑는 거예요. 선거위원단을 각 주에서 이렇게 뽑아서 선거위원단이 바로 최종적으로 바로 이제 11월 한 8일쯤에 결정이 되고 14일 날 최종적으로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투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1월 6일쯤에 바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끝난 게 아니에요. 실상은 실상 끝난 게 아니라 물론 270표를 먼저 얻으면은 아니 뭐 공화당이 어떤 민주당이 270표를 먼저 얻으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어차피 투표를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 확정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고 지금 부정선거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신의 한 수 이미 이걸 내다보고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예 워터마크라는 것을 이미 그 찍어놨는데 이게 인공위성으로 또 추적이 된다네.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 이게 또 추적이 이미 알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미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지금 국방부 장관을 이번에 이제 제명을 시켰더라고요. 왜? 지금 폭동 사태가 풀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자기들의 운명이 달린 거거든요. 저 한편으로는 뒤에서 유대인들이 좀 있어요. 한편으로는 선한 유대인도 있고 악한 유대인도 있어요. 지금 이것이 잘못 이번에 그 결정이 되면은 자기들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시진핑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PC 좌파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의 한판 싸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3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벌써 시작됐다고 봐요. 예? 실제로 막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3차 전쟁이 실제로 돼요. 다 특히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다시 말해서 구약의 복음이 성취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서방의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었는데 그 이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계시록 10장 7절에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다라 얘기야. 이게 뭐냐? 메시아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복음이 성취되었으니 그게 예수인 겁니다.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신학의 복음, 신학의 예언이 있습니다. 신학의 참 이스라엘 복음의 복음을 예언했는데 그걸 가르켜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 되어야만이 그자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야 끝이 오리라. 그 천국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예언한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천국 복음, 신학에 보면 천국 복음을 깨닫고 바로 온 땅에 증거하는 바로 그 사명이 바로 동방의 히브리인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선포될 필요가 있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적인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에벨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래 히브리라는 단어와 에벨이라는 단어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원래 자음 네 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에벨이 히브리인, 히브리인. 그런데 그 에벨이 430년 동안 자식을 수없이 낳는데 불구하고 성경은 딱 두 자식만 거론해요. 그것이 벨렉과 욕단. 그러면 벨렉과 욕단이 언약 자손인 바로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렉의 오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의 길을 예비했다. 구약의 복음이 성취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서방의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명이다. 그리고 이거 욕단의 후손이 있는데 그 욕단 후손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동방으로 갔던 노아와 함께 동방으로 갔던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이 한민족이 1899년 바로 이승만을 통해서 기독교 입각한 나라를 건국해서 그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무지개 민족의 부활이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활시킨 거다. 그 사명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 이 사명은 누구와 함께 감당할 것이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에스겔서 37장이 단순히 그것이 그냥 마지막 시대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 될 것이며 만난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뭘 예언한 거냐면 바로 찢어졌던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만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바로 프랜차스카 기독교에 입각하여 바로 무지개 민족이 부활되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그 국모가 놀랍게도 아슈케나 유대인 오스틀레게 그것이 기독교인 그것이 바로 프랜차스카 우리 국모 대한민국 무지개 민족이 부활될 때 우리 국모가 놀랍게도 옛날 옛적에 찢어졌던 우리의 형제 혈통 바로 아슈케나 유대인 바로 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닌 거예요. 6.25 전쟁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라놨던 그 인천 상륙자던 예?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도 놀랍게도 아슈케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 여러분 피츠버그 그 저 우리나라 5개년 계획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일으킬 때 그 자금을 어디에서 차관을 빌려왔냐면 독일 쪽 그쪽에서 엄청난 차관을 빌려왔어요. 그걸 주선했던 분이 뭐냐면은 오스틀리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아슈케네죠.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돼. 그리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당신 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 기분 나쁩니다. 안 받아줍니다. 아니 이스라엘 총리가 오겠다라고 대통령이 오겠다라는데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2018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물어보면 잘 몰라. 아니 외국 대통령이 왔는데도 언론에서 설명을 그 방송을 잘 안 하니까 잘 몰라. 그런데 왔어요. 오셔가지고 세상에 그 바쁜 일정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기독교 안 좋아합니다. 이단이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데 싫다고 싫어하는데 아이고 막 억지로 와가지고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FTA를 우리나라하고 맺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교회 가가지고 우리는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우연이냐? 절대로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왔고 시대를 보고 우리는 그 시대의 마지막 시간표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보고 우리는 그 깃발 아래 우리는 모여대야 하고 이 깃발 아래 바로 이스라엘 형제들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무지개 민족으로서 온 땅에 천국 복음을 들고 5대양 6주를 증감으로 다시 오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